내 친구의 별명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어펜저스, 아. F4. 근데 처음에 우리가 원래 F4였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성우이랑 인정을 안 했었지. 왜? 왜? 아 원래 F2였다고. 원래 F2였지 우리는. 아. F4가 아니야. 잠깐 인정 안 해. 두 명이 F3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야 공기를 F3까지 가야 되지 않냐? F3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정원이 형 되지 않냐? 왜요? 아, 정하나 귀여워! 카리스마 리더 아니야? 카리스마 리더? 아, 그 니네들이 F2고.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국민분들이 우리를 F4 꽃미남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 그래서 올림픽 같은 거나 이렇게 텔레비에 많이 나가는 이런 시상식에는 동생들은 워낙 인물이 출중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이 친구들은 그냥 뭐 핸드폰으로 머리 만지고 그 시상식을 준비해. 그럼 나는 빨리 화장실로 뛰어가. 그래서 막 머리에 물을 묻히고 단장을 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 팀으로 F4라고 해주시잖아. 그 F4 평균을 떨어뜨릴까 봐. 아, 물 묻히면 좀 올라가? 야, 정확하게 대답하라고. 나보면 뭐야. 우리 장은 매력 최고인데. 인물 괜찮아. 아, 매력 최고야, 그럼. 이번에 금메달 따고도 시상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왔어? 근데 그게 물을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돼. 그럼 안그래 김 선생님처럼 되거든? 그래서 이 칼, 갖고 다니는 칼백이라고 있어. 거기에 모든 장비도 갖고 다니지만 이제는 머리부터 갖고 다니는 운동이니까 식은 좀 먹히지. 아니 근데 그 펜싱 칼은 이렇게 좀 탄력이 있잖아. 이렇게 딱딱한 아니야, 게 아니야. 너희가 아니고. 생각한 것보다 실제로 칼을 보면 좀 더 딱딱할 거야. 탄성이 그렇게 없어. 일반인 분들이 생각할 때는 펜싱 칼이 막 휘는 걸로 생각하잖아. 그거는 일반인 분들이 칼을 직접 만져보면 깜짝 놀래. 탄성이 없어 거의. 그거 좀 살짝 보여줄 수 있어? 사과 찌르는 거?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칼 갖고 있어? 왔어. 칼을 갖고 왔어. 한번 만져봐. 와 근데, 이거는 근데 앞에가 뾰족하지가 않잖아. 이거 어디서 사? 뾰족하지가 않은데 딱딱한. 이게 어떻게 그냥 아무 데서 살 수 있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는 철강이래. 그래서 바베큐에 먹는 이거 와 진짜 우리가 맞아봤다. 네이피어. 진짜 이거 무섭겠다. 이거 진짜로. 근데 아니 이 뭉뚱한 걸로 사과를 뜯는다고? 충분히. 왜냐면 나가는 속도 때문에. 그만큼 스피드 순간. 순간 스피드가 압도적인 거야. 야 사과. 알겠어? 사과 여기 있는데 뭐 어떻게 해? 사과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돼. 어? 내 머리 위에. 야 진짜 씨. 야 미안한데 야! 자식 없는 분들 다. 야 내 애가 누구 있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자식이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억울하잖아. 여기 돈도 없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농담이고 이걸 상하 이렇게 던져줘. 아유, 던져주는 걸 던져줘. 잘해야 돼요. 아, 던져서 한다고? 던져주는 걸 잘해야 돼. 이 정도면 괜찮나? 나 아직 하지 마. 나 이런 거 잘 던지고.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 이런 걸 잘 던져. 아 잠깐만. 이거를 바로 뒤로 도망와. 찌른다고. 찔른다고? 찔른다고. 간통이 된다고. 형 바로 도망와. 와 난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 근데 일단 하기 전에 이거 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야. 근데 저기 미안한데 봉기라.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 찌르지 않겠죠? 사과는 따로 있고 내 손만 찍혀서 부탁할게. 나 지금 오른손잡이거든. 괜찮아 믿어. 자 집중해. 아까 그 느낌으로 집중해. 형 바로 나와. 하나 둘 셋 던질게. 이거 내가 잘 던지는데. 그러면 형이 어? 돼지고기 밥에 큐스. 사과랑 포인트 드릴게. 사과 삼겹살. 아무도 없어. 이거 아 이거 와 좋다. 좋다. 느낌 좋잖아 이렇게. 느낌 좋잖아 이렇게. 도전이라고 하니까. 도전해. 어, 너무 그래. 높아. 던진 사람이 기운이 있는 거라. 너무 높게 올라왔다. 봐봐, 합을. 이것도 합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 툭. 둘, 셋, 툭. 하나, 둘, 셋, 툭. 그래. 어차피 이거 와. 이거 이거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중간에 한번 딱 준비해봐. 요거를 공지에 날릴게. 천하장사하고 빈씨가 만나는 거야. 내가 이거를 반으로 절단시켜버릴게. 절단시키면서 힘이 공중으로 찌르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간다, 준비. 어. 하나, 둘, 콜라보. 셋. 하나, 둘, 콜라보. 셋. 사과에서 마무리. 나와 사과를 줬어. 준호감 해본대. 사과에서 마무리. 나와 사과를 줬어. 준호감 해본대. 나 호동이 형 던져. 어? 나 호동이 형 던져. 내가? 뭐 호동이 형 던지래. 좋아 좋아. 우리 기운은 맞아야 되는데. 빵귤. 빵. 그래. 여기 있어 이 길로 해 그거. 김준호 선수 귤 바로 시 바로 시도. 도전해야 돼. 도전. 도전. 하나 하나 둘 셋. 와 대단하다 이거 이걸 버스 카메라로 다시 한 번 더 봐야 돼요. 자 만나보시죠. 자 만나보시죠. 자 최신 근황 가볼게요. 최신 근황은 언제 결성이 된 거야? 그거는 이제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왜? 채동이잖아. 바로 물으면 안 되고 원래 에이전시야? 팀이 이 팀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이 팀이 아니었어. 이 팀으로 결정이 안 될 뻔했어.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줄 건데 저기서? 어. 왜냐면 중간에 정한이가 아 맞아. 은퇴를 했거든. 은퇴했었어. 어. 그래서 원래 이 팀이 안 될 뻔했어. 맞지 정한아? 맞아. 어 그 얘기를 했죠. 내가 2018년도에 원을 풀었다. 그리고 은퇴를 했지. 그리고 와서 이제 나는 1년 동안 쉬었어 그냥. 근데 1년 동안 쉬고 있는데 집에서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운동할 때의 쾌감에 젖어 있었다라는 거를 쉬면서 느끼는 거야. 아 그렇지. 그러면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선수들도 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렇지. 환호해주는 그 맞아. 기분이 있거든. 근데 운동을 했는데 너무 공허한 거야. 그리고 너무 공허하고 막 우울증도 막 살짝 오려고 하고. 근데 그때 형이 괜찮다면 다시 돌아와 주셔갖고 연락을 해주더라고. 아 먼저. 봉길이 그 말을 듣고 안 그래도 내가 참 공허한 상태였는데 그래 내가 도쿄까지는 마무리 해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우선 선발이 돼야 국정마을. 그러면 선발.